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곤 기자입니다. 미국이 NSA 국가안보국의 도청 파문으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NSA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과 야후의 데이터 센터까지 몰래 들어가 대량의 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 도청 사건의 파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NSA 도청 파문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의 정인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매일매일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네. 지금 미 NSA의 도청 어디까지 드러난 겁니까? 지난 5월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가디언에 넘긴 각종 문서가 15,000건에서 한 2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서가 엄청나게 방대한 것도 있고 또 내용이 좀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건 뭐 워낙 그동안 알려진 내용만 해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우방국 또 동맹국까지 그야말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가디언이 최초 보도한 게 미국인 1억 2천만 명의 통화 내역을 NSA가 들여다봤다고 첫 보도가 나온 이래 미국 주재의 한 38개국 외국 공관을 또 도감청했고 유럽연합의 브뤼셀 본부나 UN의 뉴욕 본부나 뭐 이런 곳들을 또 도감청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세계 35개국의 정상의 통화 내역도 엿들었다고 하고 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수천만 건의 현지인 통화 내역을 또 들여다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대서양 해저에 있는 해저 광케이블에 직접 NSA가 접속을 해서 거의 전 세계에 전화하고 인터넷 기록을 또 수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구글하고 야후의 네트워크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경제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럽연합과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런 유럽 쪽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목 중에 우선 제일 쇼킹해 보이는 게 이른바 35개 국가 정상에 휴대전화 등을 도청했다는 네. 대목 같은데 웬만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일단 저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 내부 문서에는 국가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브라질하고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도청 의혹이 이미 제시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전화를 2005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도청해 왔다는 점은 미국도 일단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외국 정상에 대한 도청 시점이 2006년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 무렵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현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FTA 협상도 있었고 용산기지 이전 문제나 또 전략적 유용성 문제니 또 북한과의 북핵 문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이 몰려 있었던 시점이고 그렇다면 뭐 상상에 미뤄짐작한 네, 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도청을 담당한 미국의 국가정보국 네.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른바 저희들 일반 시청자들께서 뭐 예를 들면 CIA 중앙정보, 네. 뭐 FBI 연방수사 네. 이런 대목들은 이런 기관들은 뭐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국가정보국 조금 생소해 보입니다.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NSA는 원래 저 1949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군사안보국이라는 AFSSA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1952년에 NSA로 개편된 이후에 지금 것 국방부에 딸려있는 군 정보기관이죠. NSA 국장은 지금도 현역 삼성 장군 이상 군 수뇌부가 맞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NSA 국장은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하고 또 신호정보 수집 분석을 전담하는 중앙안보청 청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SA의 업무 영역은 출발부터 이제 해외 통신정보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냉전 시절에 미국 에서 뭐 메카시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정보 활동이 관행처럼 되다가
72년에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국내 정보 업무가 철저히 차단이 됐죠. 그런데 2001년 9.11 동시테러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애국법에 따라서 테러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영장 없이 수색, 미행, 도감청 등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미국의 정보기관 체계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에는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6개나 되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CIA, 중앙정보국은 독립기관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NSA나 또 국방정보국 같이 국방부에만 딸린 정보기관이 무려 8개나 됩니다. 6개 공군 모두 자체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FBI, 연방수사국하고 마약수사국 같이 법무부에 딸린 정보기관도 있고 또 정보분석청이나 해안정비정보국 같은 국토안보부에 딸린 정보기관도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에너지부, 국무부, 재무부에도 각각 따로 정보기관이 있고요. 이들 16개 정보기관에 소속된 약 20만 명 정도의 정보요원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흔히 DNI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장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은 9.11 동시테러 이후 이른바 정보실패 논란이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정보기관별로 정보를 좀 조율해서 테러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2005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애초에는 DNI, 국가정보국장 밑에 한 보좌 직원이 한 11명 정도,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지금은 버지니아주 외곽에 따로 청사도 마련하고 요원도 1,75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 궁금한 게 이른바 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알았다면 또 어떤 조처를 했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도감청 사실을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사실 알았는데 특히 동맹국 정상에 대한 통화 같은 민감한 거를 막지 않았다면 그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도감청 사실을 몰랐다가 그야말로 최근에 알았다면 이러면 이건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메르켈 총리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청했다는 점은 살짝 피해간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도감청의 당사자, 네. 이른바 NSA 쪽의 설명, 뭐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 일색입니까?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9일에 미 하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제임스 클래퍼 DNI 국가정보국장이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첩보활동의 핵심 목표고 이런 노력은 미국 정보정책의 가장 기본이다. 뭐 했다는 얘기죠. 했고 그거 부끄럼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잘못 아니다. 또 키스 앨렉샌더 NSA 국장도 이런 말을 NSA 국장은 조금 다른 말을 했는데요. 유럽 각국에서 수천만 명의 전화 기록을 수집했다라는 외신 보도는 오보다. 유럽의 민간인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닌데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이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도청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이번엔 좀 짚어봅시다. 네. 당장 도청 피해를 입은 국가들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유독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매우 불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독 휴대폰을 도감청 당했다고 지목이 됐으니 그럴 법도 한데요. 메르켈 총리가 24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끼리는 엿듣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대단히 불쾌한 거죠.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호세 바르소는 아예 옛 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지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전체주의의 다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요. 굉장히 묵직한 표현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가 끊어졌으니까 자유무역 협정 협상이 좀 늦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 국가들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 브라질이 또 대통령의 도감청 의혹이 있죠. 그래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들이 유럽과 연합해서 국가안보국의 도청행위를 제어하려는 조치를 유엔 차원에서 한번 결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상의 사생활까지 확대해서 NSA의 무차별적 전방위적 도감청 감시 활동을 좀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이번 사건이 남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 이게 제기된 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벌써 4개월 네, 전인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이른바 도청 문제에 대해서 따지기는 한 겁니까? 예, 따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지난 24일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에 주미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창구로 미국 국무부 등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고요. 한국 정부는 국가 수반에 대한 도청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는 틀림없이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쪽 반응 어떻습니까? 그게 재밌는데요. 우리 정부가 도청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묻지는 않았겠지만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다 정도인 것 같고요. 미국 쪽이 현재 이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언제쯤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 정도가 외교부에서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멘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려보죠. 전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하는 나라.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첩보활동이야 이제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고 다만 이제 유럽 각국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우방국도 그렇고 특히 동맹국까지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은 분명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독일 주간지 슈피겔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래서 동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될 일을 친하지가 않아서 엿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 정보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9.12 동시 테러가 준 충격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유증 같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벌써 13년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NSA의 도청 파문은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21세기 정보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음험한 활동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간주되어 온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도청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우리 대사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도청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신뢰 향상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NSA 도청 파문을 주제로 국제부 정인환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